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지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실제 시험지를 보시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금은 공개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인쇄를 하게 되면 약간 인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완전히 타이핑하고 문제를 복원하고 도면에 있는 모습도 조금 더 잘 보이게 재작업을 했어요. 여러분께 시험지 한 장 한 장 11페이지 정도가 될 텐데요.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은 국가기술 자격 시험 문제 1번이라고 써 있고요. 물론 이 문제는 이제 1번부터 총 18번까지 문제가 있죠. 과제명은 모두 다 전기설비의 배선 및 배관 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새로 바뀌었죠.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시험 시간은 여러분 4시간 30분짜리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구사항과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제가 밑줄에다가 조금 진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급된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과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전기 설비는 반드시 기구 배치도 그리고 이제 배관도 등의 도면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 설비 운전 제어회로의 기본적인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전원 방식이 3상 3선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3상 4선식과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3상 3선식 즉 선간 전압이 220V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바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교체 요청을 해야 되고요. 시험을 시작한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감독관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재료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험 전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치수도 나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치수가 제어판 내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리고 제어판 밖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mm 3cm죠. 이것들이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입니다. 곡률 반지름 6배 이상으로 하되 너무 스무스하게 되면 안 되겠죠. 너무 완만해서는 안 되고 꼭 8배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도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자, 두 번째 장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구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가까운 곳에 셋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와 만나는 부분, 예를 들어 컨트롤 박스와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커넥터 작업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박스와 혹시 컨트롤 박스가 만나게 되는데 40mm, 즉 40cm 미만인 곳에는 셋을 이렇게 한 개만 고정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중요한 거 되어 있는데 여기 6번에 보면은 컨트롤 박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홀 마개를 설치합니다. 이 홀 마개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캡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배관도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캡을 반드시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은 기구와 기구 사이에는 배선하지 않습니다. 제어반 안에서 기구와 기구 예를 들어 뭐 8핀 릴레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는 우리가 배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번 보게 되면은 주회로 색상 나와 있게 됩니다. L1, L2, L3가 갈색, 흑색, 회색을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접지는 녹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선으로 배선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12번이 조금 논란되는 문제입니다. 원래 퓨즈의 입력 쪽은 주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선을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 시험지에서는 색깔선을 사용하라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회로는 각각 2.5제곱밀리미터 갈색과 회색으로 우리가 1차 측을 결선하고 2차 측은 황색 전선을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법령적인 문제라든지 유권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뀌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보면은 한 단자에 우리가 릴레이나 혹은 푸시 버튼과 같은 단자 하나에 선이 세 가닥 이상 접속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단자에는 두 개까지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전원이라든지 단자대에서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L1, L2, L3, L4가 이렇게 가로로 있을 때는 좌에서 우로, 만약에 세로로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입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지만 출력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자대가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위에서부터 L1, L2, L3, 그 다음에 접지 혹은 U, V, W 접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된다는 것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16번 전원 투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원 투입은 일반적인 벨 테스터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매거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램프 같은 것의 동작상을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벨 테스터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가 전선의 색상을 맞추어 피봇 끝을 벗겨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의 8핀 소켓은 예전에는 우리가 릴레이나 타이머나 이 크기에 따라서 베이스를 구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8핀 소켓 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에 대해서는 접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21번, 22번 자 되어 있고 23번 자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복장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옷도 가급적이면 실습에 적당하게 조금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것이 필요하실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실제 저도 예전에 시험장에서 봤는데 작업하다가 막 이 출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조금 다치셔서 막 피가 나게 되는데 계속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작업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 감독관으로부터 이제 실격을 당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감독관이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쳐가지고 막 피가 나는데 계속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올바른 작업 복장과 안전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권되는 사항이에요. 수험자가 스스로 작업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권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격, 지급된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 여러분께서 이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혹시 몰래 전선 같은 것을 벗겨오거나 전선을 챙겨오시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급된 것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 취급이 미숙해서 위해를 일으킬 것 같은 좀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기능이 너무 수준이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시험에 부정하는 장비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최적화된 공구, 원래 일반적으로 범용되는 기구들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커스터마이징 한 거, 이 시험만을 위해서 만든 것들은 사실 올바르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동작된 거, 작업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의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도면과 조금 다를 때 푸시 버튼의 위아래 위치라든지 뭐 RL, GL이어야 되는데 GL, RL이라든지 그런 거 바뀌게 되면 모두 다 이제 실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죠. 그리고 주회로 반드시 도면에 맞는 대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번 보게 되면 허용 오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께서 쭉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제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배관도입니다. 배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제어 함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 2구 컨트롤 박스가 여러 개 있게 되죠. 보통 하나, 둘, 셋, 네 개가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푸시 버튼 두 개,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와 CAP라고 되어 있는 게 캡입니다. 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홀 마개를 뜻하게 됐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공사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GL 아래 램프가 있고요. 여기는 YL과 BZ는 버저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V 하나, 둘, 세 개가 위치하게 되죠. 배관 끝나는 데서 5cm 떨어뜨려라 이 뜻입니다. 이 제어함에서 배관 모양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배관의 종류들도 나와 있게 됩니다. 1번은 P관, 2번은 플렉시블 전선관. 플렉시블 전선관이 바로 CD관이죠. 그 다음에 3번 케이블. 3번 케이블은 보통 이렇게 전원의 입력측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각 박스도 위치를 하게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도면의 크기는 여러분들 10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밀리미터 기준이니까 42cm, 그 다음에 여기가 뭐 40cm, 5cm 이렇게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어
제어판의 내부 기구 배치도입니다.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F라고 되어 있는 것은 퓨즈고요. 그 다음에 EOC야, 그 다음에 MCCB는 차단기죠. 배선 차단기고, 그 다음에 X는 릴레이, FR은 플리커 릴레이, 그 다음에 T는 타이머, FLS는 플로트레스 위치, MC1, MC2가 있습니다. 단자대는 위아래 위치하게 되는데 10핀짜리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위아래 20핀을 만들면 됩니다. 법례에서는 각 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색상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TV1은 전원, 단자대 4핀을 써라. TV2, 3, 여기 보게 되면 TV2, TV3, 그쵸? 이 부분은 우리가 전동기 출력 부분이기 때문에 단자대 4핀짜리를 써라. TV4는 플로트레스, 단자대 4핀짜리를 써라. TV5, 6은 이렇게 제어반 안에 들어가는 거 10핀짜리 두 개를 연결해서 써라. 그 다음에 MC1, MC2가 전자접촉기 12핀짜리를 뜻하고요. EOCR은 역시 12핀짜리 EOCR, X는 릴레이, T는 타이머, 그 다음에 FR은 플리커 릴레이, FLS는 플로트레스 스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CCB는 배선 차단기, 자 그리고 PB0는 적색 푸시 버튼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PB0가 있죠. PB0는 적색, 그 다음에 PB1은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밖에서 봤을 때 녹색, 적색이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적색, 녹색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게 되면요. 당연히 실격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S, 셀렉터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셀렉터 스위치 보면은 좌측이 M, 우측이 A로 되어 있습니다. 11시 방향으로 했을 때 매뉴얼, 11시 방향으로 했을 때 매뉴얼, 1시 방향으로 했을 때는 자동, 오토가 되게끔 설정을 해라 그 뜻이고요. 그리고 YL은 램프 황색, GL은 램프 녹색, RL은 램프 적색을 뜻합니다. 여기 버저가 있고요. CAP는 홀 마개고요. 그 다음에 J는 여기 팔각 박스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F는 퓨즈와 퓨즈 홀더를 뜻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께 퓨즈 홀더뿐만이 아니라 퓨즈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퓨즈는 이 안에다가 삽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회로도가 있게 되네요. 회로도 한번 이렇게 볼까요? 가로로 보시게 되면은 제어 회로도에서 일반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두 대 움직이는 회로입니다. MC1에 의해서 TV2, 그 다음에 MC3에 의해서 TV3에 전원이 공급되고요. 자, 이때는 갈, 흑, 회 반드시 주회로 선선, 전선 색상 구분하셔야 되고, 근데 EOCR이 한 대예요. 이게 조금 그렇죠. 원래 EOCR은 각각 전동기마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MC12 차단기 있고요. 퓨즈로 들어가는 1차 측은 전선에 색깔이 써 있습니다. 갈색이랑 회색으로 써 있기 때문에 자, 이 색깔 주의해서 보셔야 되죠. 자, EOCR에 의해서 FR이 동작하게 되면 YL과 버저가 교대 전멸하게 되는 회로고, 그 다음에 플로트레스가 동작하게 되는 것은 셀렉터 스위치로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타이머 MC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램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회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실제 인력공단에서 공개한 도면에는 이게 인쇄를 하게 되면 조금 잘못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면을 다시 다 실제 시험지와 똑같게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쇄가 잘 되도록 이렇게 다시 그린 도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쇄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렇게 동작사항이 8페이지에 나와 있게 됩니다. 각각 동작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동작사항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이 동작사항에서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하게 표시되지는 않아요. 조금 모자란 부분은 실제로 이 회로도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구의 내부 결선도와 구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접속기 MC, EOCR, 12핀 소켓, 그 다음에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 8핀 소켓, 8핀 릴레이, 플로트레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렉터 스위치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료도입니다. 재료도를 보시게 되면은 재료도면에서는 어떤 재료들이 몇 개 지급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내가 지금 받은 재료가 개수라든지 종류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박스나 전선의 길이. 근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황색 전선은 50m 이건 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사못의 개수 같은 것도 실제로 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사실은 전선이나 나사못 개수는 세지 마시고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시험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뒤에 페이지도 역시 단자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EOCR, 뭐 푸시 버튼 스위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해설서까지 만들었어요. 해설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핀 번호를 배정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핀 번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회로를 어떻게 결선해야 하는지, 그 다음 보조회로를 어떻게 결선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단자대 아래쪽은 어떻게 결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위쪽은 어떻게 결선해야 되는지, 자, 이런 도면까지 제가 1번부터 18번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고 있고, 이 영상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다산 에듀의 권오경 원장님께서 영상을 다 하나하나씩 찍고 있어서 여러분께 좋은 해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자, 공개된 이상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무리 작업을 잘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 줄 때문에 실격을 당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하나하나씩 잘 읽어보시고, 무조건 여기 있는 배관도, 그 다음에 회로도의 내용들은 잘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어떤 도면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실제로는 조금씩 변하게 될 텐데, 어떤 도면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과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정보라든지 혹시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빨리 여러분께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잘 보셨으면은 이제 2번, 3번 다양한 도면들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역할이 중요하고,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치였습니다.